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보험사에서는 6대 4라고 보고 있다네요. 상식선에서 블박 차량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60대 42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블박차.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아이 참나 저기서 우회전할 때 천천히 왜 여기까지 왜 가로번등 저차 때문에 옆에 차랑 덧붙이셨네. 에이 근데 저 차는요 내가 직진 신호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직진 신호면 여기 횡단보도에 네 이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아닌가요? 여기? 그럴 것 같은데? 보행자가 없나요? 보행자도, 아직, 응? 안 보이네?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겠죠? 저 차가 어디서부터 달려오나요? 저 차가 안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횡단보도 신호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차가 그냥 온 건지 일시정지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자, 이 사고에 대해서 나는 내 신호에 가는데 저 차가 그냥 푸어 저렇게 크게 우회전해서 날 때렸어요. 상대 측 보험사는 60대 40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6대 4 맞다. 80대 20 내지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투표하시죠. 60대 40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고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6%. 80대 20 내지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4%입니다. 요거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는데요. 그런데, 아, 요게 100대 빵. 법원에서 판사들이 좀 과감하게 100대 빵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면서, 저 오네, 차 오네! 빵! 100대 빵이 아니라 미리 빵! 그래서 요거, 블박차한테 10%, 많으면 20% 될 가능성, 네, 있어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기.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다 그러면 보행자 유무에 관계하지 않고 여기 정선을 지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정선을 지나는 자체가 그게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해서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때문에 신호 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돼요. 또 여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요 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달려왔으면은 빨간불에 일시정지해서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슉 달려왔으면 그것도 또 신호 위반이어야 돼요. 그 부분 경찰한테 확인해 달라고 그러세요. 요 차의 블랙박스 또는 CCTV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이렇게 무턱대고 달려온 차요. 요거 네 첫째 1번 여기서 여기가 1번 횡단보도죠. 우회전 하고서 만나는 여기 2번 횡단보도죠. 더 중요한 건 1번 횡단보도입니다. 1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때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요거 지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에요. 예. 사고 안 나면 괜찮지만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뭐였는지 확인하시고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아니고 빨간불이었다더라도 일시정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